2821년이랑 22년 이렇게 괴질이 습격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콜레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조선에서도 현지화가 되어갔습니다. 가장 큰 유행들을 살펴봤을 때 굵직굵직한 것을 봤을 때는 1858년, 86년, 그리고 95년에 이렇게 대규모로 콜레라가 유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 유행이 이제 감소세를 보이게 됐고 대신에 좀 독성이 약한 균으로 균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윌리엄 맥닐이란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은 질병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소 이제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윌리엄 맥닐이란 교수의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과 인간관계 상태가 안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질병이 크게 유행을 하고 그 때문에 이제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맥닐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불균형 상태를 보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전쟁이라든가 뭐 이제 식민지 약탈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인구 이동도 활발해지고 결국 이제 풍토병이 외부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인간과 질병 간의 공생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런 공생관계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면은 질병의 추세가 좀뭐 누그러진다라는 이제 가설적 이론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신동 선생 같은 경우에도 윌리엄 맥닐의 이론에 비춰봤을 때, 이 질병의 이런 현지화, 또 독성이 약해지는 현상도 뭐 이런 안정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서 조선은 이제 콜레라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항을 한 이후에는 뭐 이런 의학적 지식들이 서양 의학적 지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검역 활동을 활발히 이제 전개를 하는 방향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후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소독 규칙 등을 반포를 했는데 이런 그 각종 법제들이 마련이 되고 있지만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본적 위생 개선 사업이 결국 이제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 조선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일제로 넘어왔을 때 20세기 이후에도 이제 조선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 콜레라는 대단히 위협적인 질병이었고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이제 위생 사업을 활발히 펼쳤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조선인들을 통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계의 뭐 견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일본에서 일제가 했던 정책 중에 흥미로운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영화를 하나 개봉했더라고요. 개몽 영화. 제목이 호열자인데 자. 콜레라죠. 예. 각각 을두 사람이 있어요. 두 집안이. 갑이란 집안은 위생관념이 철저한 집안이고, 을이란 집안은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한 집안이었는데, 결국엔 그 갑이라는 집안은 화목하고 잘 살게 되었고, 을이란 집안은 위생관념이 부족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했죠. 굉장히 1920년대. 대립적인 내용이네요. 네. 네네.
약간 일본 제국주의의 선견물이네요, 진짜. 약간 조선을 기본적으로 그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그렇죠. 그 의례 야만이라고 그러죠. 야만으로 보고 갑으로 봐라. 일본을 근대화 여긴 선진국가로 이렇게 이분법을 지켜서 그걸 선견하는 그런 영화 같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과학적인 지식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결한 데서 발견된다라는 걸 이제 예전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균 같은 게 이제 과학적 입증이 되면서 이게 불결한 환경에서 진짜 나는 게 맞잖아라는 거를 이제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뭔가 어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조선에서 못했지만 우리 일제 일본 제국주의는 할수 있어. 약간 그런 관념들을 굉장히 농후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봤듯이 실제 조선에서도 콜레라 이 관련한 대응 대책이 막연하게 미신적이거나 되게 그 지금 봤을 때 비과학적인 그런 거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되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응 대책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나름대로. 그래서 단지 그거를 이제 미개하고 되게 대책이 대응 대책들이 되게 허술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할수 있었던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는 그 전통적인 제도들을 준수를 하면서 조선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면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 물론 그런 적극적인 대응 대책들이 이제 보이지만 아까도 잠깐 수평님한테 말씀했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력이 미쳤을지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혜택이 돌아갔을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나중에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망자 수만 봤을 때 는 실질적인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라고 볼 때는 좀 회의적이긴 하죠. 자, 그러면 뭐 아치님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수평님이 전체적으로 이거 오늘 그 발제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뭔가 느낀 점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1821년에 이제 유행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서는 그전까지 겪어볼 수 없었던 질병이었고, 조선 나름대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선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작동했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콜레라가 당시 1821년에 국한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하나의 계기적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하치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예, 콜레라가 상당히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당시 19세기에 상당히 세계적인 질병으로 퍼졌다는 게또 새롭게 배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때가 이 전통 국가 체제가 붕괴되면서 뭔가 근대로 나아가는 딱그 시점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전에
바로 홍경래는 안 터지고 또 이 직후에 뭐 진류민주당 같은 게 민주당들이 여기저기로 퍼지잖아요. 물론 이 콜레라랑 이런 사회적인 변동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뭔가 공교롭게도 이 콜레라가 전 세계가 변동한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런 면에서 좀 이 콜레라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질병이 단순히 건강이나 보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하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이게 비단 조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 또 그 넘어 영국, 서구까지 이게 계속 그 공유된 어떤 질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 문제라든가 세계화의 어떤 그 변화 시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런 게 질병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도 단순히 사람들이 이거를 질병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정치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많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정부의 그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 또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중요한 어떤 그 주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더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자, 그럼 없으시면 네, 없으시면 그럼 이번 주제 그 조선시대 이제 그 콜레라 유행 1821년 콜레라 유행에 대한 그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 여러 다른 분들이 소개 처음 시작 소개를 못 드렸는데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평상시에 오셨던 뭐 북한사님, 개돈님, 그다음에 와고니님이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수평님께서 굉장히 발제를 좀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 그림 같은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집중 있게 해주신 거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 또 화치님께서 역시 오늘 또 발언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밀도 높게 오늘 그 발제를 마칠 수 있을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